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합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9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곳곳에서는 일종의 사보타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지역만 해도 옴스크, 볼고르다, 라잔, 한티반입니다. 지난주에만 12건의 방화사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이러한 모습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우랄 산맥에서는 큰 산불이 발생되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기 위해 방어선 중심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방어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하르키우 주변의 진지를 복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도 가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합니다. 5월 5일 이후 하르키우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23개의 정착촌이 탈환되었다고 합니다. 하르키우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서구로 재배치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르키우에서 철수한 부대가 도네츠크에서 큰 피해를 입은 러시아군과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 인근에서 완전히 철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벨고르드에서 이즈음까지의 보급선을 방어하기 위해 보보찬스크 서쪽에서 전선을 유지하려고 시도할 듯합니다. 다만 이곳이 성공할진 불분명합니다. 동부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즈음 남서부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허나 슬로반스크나 리만 방향으로 진격하진 않은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벨리카, 코미시바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으나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고 러시아군은 큰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공세 능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슬로반스크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으로 포격을 가하며 전자전 장비나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 시가전에 대비하여 후위를 안정화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포파스나 북쪽과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고 포파스나 근처의 리시찬스크와 바흐무트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마을에 여러 차례 공격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공격은 모두 격퇴되었습니다. 포파스나 인근 마을인 졸로테와 히르스케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잠깐 포위되기도 했습니다. 현 상황을 봤을 때 러시아군은 고속도로를 장악하려는 것을 우선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쪽에서 세베르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를 포위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브디브카입니다.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 서쪽과 동쪽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방어선이 너무나도 완고해 무너뜨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현재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돈바스의 특정 마을을 점령한 데 집중하기 위해 대대급 규모가 아닌 중대급 규모로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폭격을 하는 데 있어서 지휘관 간의 마찰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내부에서의 비판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의 러시아군은 도시의 행정적 통제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들이 폭동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되고 있고 마리우폴 시민들을 도네츠크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킴으로써 저항의 씨앗을 밟아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에서 파벌 내분이 발생한 것 같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처리 문제에 대해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법에 따라 처우해줘야 한다는 세력도 있었고 모두 총살시켜야 한다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우폴을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 누가 마리우폴의 이득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도 있다고 합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자포리자, 드니프로, 미콜라이우에 대한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멜리토폴 곳곳에서 레지스탕스들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러시아군의 군수품이나 러시아군이 공격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미니 섬에서는 방어를 강화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